대한구보건소가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들을 위해 영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보건소가 진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태아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영양 교육에는 73가구, 102명이 참여했으며 보충식품을 이용한 요리 방법과 결핍 영양소에 대한 교육 등이 마련됐습니다. 계양구보건소는 매년 4월과 10월에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며 관련 문의는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됩니다.